안녕하세요. 논현동 장군신당입니다.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죽겠네 너도 죽겠네. 지금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꽉 막혀있는 해운이잖아요. 그래서 힘들 좀 더 빨리 내보시라고 이민년 상반기 운세 좀 받을까 해요. 자, 소띠분들 올해까지 삼재 나가는 삼재 아직까지도 삼재 나갔다고 못 봐. 꽉 짓눌려 있어야 돼. 자, 26 정축생이지. 올해 26세 정축생분들이 어리잖아. 젊은 분들인데도 왜 뭔지 모르게 막혀있는 운세였었어. 막혀있고 답답해요. 안 풀려요.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선생님 이건 안 돼요. 시험을 봤는데 낙방해요. 어떤 원서를 넣는데 연락이 안 와요. 직장 연락 안 온다고 난리들을 치시더라고 이분들이. 물론 빨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령님들이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이 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야. 정축생 분들 삼재팔란 나라에 이렇게 경기 안 좋은 경기 이겨내신이라고 참 애들 쓰셨어. 근데 이분들의 성격이 좀 과격해져 있는 걸로 보여.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어 지금. 왜? 이것도 안 풀려 저것도 안 풀려. 엄마도 짜증나 아빠도 짜증나. 성질나 다 보기 싫어. 이런 상담들이 너무 많이 왔어 올해. 그러지 마세요. 다산 인생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니까 지금부터 줄줄줄줄 풀려나가면서 자 올해 삼재 나가고 이민년부터는 내가 안정이 된다 하세요. 자리도 안정 직장도 안정 시험에도 시험에 지금까지 낙방했던 운들 그게 조금 합격의 운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힘들 내시고 그리고 이분들도 연애의 운 원래 어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하다가도 상처들이 많어. 완전히 처음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뭔 모르고 사랑을 하고 이쁨 막 사람한테 이쁨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고 외로워요. 이별했어요. 묶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상담들을 많이 왔거든. 근데 아니다 싶은 인연이면 끊어내고 좋은 인연 다시 만나야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한테 꼭 올인할 것 같은 그런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렇지. 연애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 계산을 빼게 되고 내 미래를 보게 되고 지금 여섯이면 결혼할 나이도 아니잖아. 이별했어도 마음의 상처 빨리 지워버리고 좋은 인연들 들어온다는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는 거야. 아직까지 얻어기는 사람도 많을 거로 보여져요. 이별들을 많이 했거든. 내년 이민년 상반기엔 좋은 인연들 많이 들어옵니다. 이분들. 근데 삼재가 나갔다고 해서 바로 막 오래 지나고 나 삼재 끝났어요 하지 말고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심성은 좀 가져야 돼요. 시비수, 막 이 스트레스 푸는 거, 누구한테 구설, 쌈 이런 건 좀 조심하게 좀 이겨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8세 을축생 분들이지. 이분들이 다 좋았었어. 원래는 원칙으로 올해 자 남자로서는 성주운이시고 또 여자로서는 대운으로 들어온 해운이었거든 신축년에. 그런데다 또 삼재는 눌러 있었고 나가는 삼재 올해는 이제 술렁해야 되는 해운이고 작년 올해 이분들 재물적으로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몸으로 몸수로 좀 아픈 사람들이 좀 덜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고수가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어 몸으로 친다든지 괜히 신경 써서 아픈다든지 이런 몸적으로 건강적으로 많이 좀 해쳐진 걸로 보이니까 이분들은 좀 건강 좀 조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어디다 투자해놨던 게 좀 묶여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은 이 나이대에서는 지금 막 돈에 대한 관심 빨리빨리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막 어디다 불려내고 싶은 욕심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됩니다. 해운하고 나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은 괜히 내가 누구 말 듣고 어디다 투자를 하면 이게 재물이라는 게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었거든. 아직까지도 남자분들은 문서, 변동, 투자, 주식 뭐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 투자를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좀 투자 같은 걸 좀 안 하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들 자체 가정적인 문제에서도 많이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별을 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놈이 서방하고 저놈이 예편내하고 괜히 네 맘 따로 내 맘 따로 바깥에 돈 돌리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막 힘들어져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 근데 내년부터 나갔던 마음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집안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들 다 뭐 해운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막 다 안 좋은 일만 생기진 않아. 본인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한 거니까 마음들을 조금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0세 개축생이죠. 이분들도 작년에 아니 올해 지금 이민년 운세 상반기를 보고 있으니까 올해 이분들도 안 좋아. 나가는 삼재 아홉수에 이분들도 그래 재물은 끌어들여
있으나 어떻게 손에 쥐어진 게 없다. 이상하게 재물이 들어올 듯 들어올 듯 하면서도 미뤄지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뭔지 모르게 문서도 잡힐 듯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지고 자꾸 이런 형국이었거든. 지금까지도. 근데 내년에 가서 문서 잡힙니다. 내가 원하는 문서도 잡히고 내가 투자해놨던 것도 조금씩 풀리는 이 해운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해놨던 것들도 문서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조금씩 들어온다 승산이 있다 하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62세 신축생 분들이지. 이분들도 여자들 먼저 볼게. 여자들을 먼저 보니까 가슴 좀 짠하고 뭔지 모르게 좀 가슴이 시려우는 것 같아.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더러 계셨어. 올해 상담도 많이 들어오셨거든. 식당을 해요, 사업을 해요. 그렇게 가게가 사업하던 곳이 줄 서 있던 자리가 진짜 하루에도 뭐 돈이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손님이 없어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올해 상담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요즘은 옛날 같으면 60이면 많이 막 이렇게 막 나이 잡순 걸로 느껴지고 늙은 걸로 막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60대면 팔팔하잖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일손을 못 놓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머리만 풀어헤치지 않았지 진짜 다 힘들었어. 다 힘들었다 그러셔. 이분들도 가게를 예를 들어 내놨어. 문서를 팔려고 내놓은 분들이 다 묶여있는 형국이었어요. 집을 팔려고 내놨다든지 영업터전을 사업터전을 팔려고 내놨다든지 문서가 움직이질 않는다. 문서가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답들이 많으셨거든. 근데 이분들이 내년 가서 이민년에는 상반기 들어가면서 문서 변동이 많네요. 예를 들어 본인한테 해가 가게 문서 변동이 아니고 이득이 있게 누구의 인간의 덕을 보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든 귀인의 덕이 많다 하십니다. 이분들은 다 금전적으로는 좀 풀리는 형국인데 정신, 마음, 심장, 벌렁거리고 머리가 아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있기 때문에 건강 많이 챙겨야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분들도 봤을 때는 마음고생, 욕심고생 많이 하신 분들인데 내년부터 상반기 운에 가면서 좀 풀린다 하시니까 힘들 내시고 그리고 또 묶여있던 문서들 많이 변동되는 걸로 보여지니까 힘내시라고요. 이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74세 기축생분들 이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안 좋다. 올해 나가는 삼재 지금도 몸으로다가 많이 치고 건강으로도 좀 해친 분들이 많으셨을 거야. 내가 몰랐던 병, 생각지도 않았던 무슨 사고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시거든. 근데 정신도 좀 흐려지고 눈도 흐려지고 어깨도 천근만근 사지육신 뼈마디 안 아픈 데 없고 남자분들 말씀하시는 고생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첫째 돈이지 뭐. 금전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지.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분들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후로 들어가서 마음 편안하게 좀 여행이나 다니고 두 내외 계시는 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올 한 해, 작년부터 그랬을 거야 아마. 올 한 해, 올해까지는 좀 마음고생을, 인간고생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자식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묶인 문서, 내가 투자를 얻다 했다든지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게 답답했다 하시는 거야. 이민년 가세는 건강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병이 오고 신경성도 있는 거고 몰라 사지육신 신령님들이 지금 막 하시는 거야 인간이 하는 소리 아니니까 알아서 판단 내려서 들으세요.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시는 소리니까 건강 좀 많이 챙기시면 내년 금전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다 하시는 말씀 조금 잘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소띠분들이 어떻게 뭐 우직하고 성격도 또 어떻게 보면 고집도 센 분들도 계셔. 고집을 부리면 그걸 꺾지를 않으려고 그러니까 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신랑은 내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근데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옆에 사람 옆에 같이 사시는 분 말 한마디 들어서 나한테 이득이 될 게 많으니까 조금씩 은원 공론 해가지고 서로가 타협적으로 간다면은 몸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재물적으로도 큰 손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